오늘 이 시간에는 5월 FOMC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FOMC 제가 몇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동결이고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내려온다고 확신을 갖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인플레이션 3%대를 용인할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3%대를 용인하지 않겠다, 2%대를 고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끈적하게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는 더 늦게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포인트 보시죠. 6월 1일자 6월부터 양적 긴축 QT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서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QT 양적 긴축이란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또 보유했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을 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축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었는데요. 이 수단을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대신 QT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QT를 풀어주는 대신에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은 있는 만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뭐 시기를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는 비둘기파적,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 제한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 소프트랜딩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고 거듭 발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완화적이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선을 긋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정확히 파월 의장의 멘트를 가져와 보자면 스태그, 성장 둔화나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실업률이 10% 정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한 자릿수 때 거기에다가 느린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나타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12개월 기준으로 봐서는 3% 아래로 내려온 만큼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물가가 12개월 기준으로 3% 아래로 내려온 만큼 이제 물가보다는 또 다른 연준의 목표가 있죠. 완전 고용, 이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현지 시간 3일에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또 고용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겠죠. 다른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에서는 제한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언제가 될까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일 컸다면 이제는 9월까지도 그래도 동결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물가지표가 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만큼 시장이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11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43.5%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장에서 파월 의장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대선과 관계없이 또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가능성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금리가 유지될수록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보시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발언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에 이 또한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가 오름세를 보였죠. 결국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랐다가 내려왔다.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은 이렇게 반대의 움직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여줬습니다. 국제 금값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에 오히려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가 됐다가 소폭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렇게 5월 FOMC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완화적이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연준인 만큼 우리도 같이 지표에 집중해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3%대가 아닌 2%대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